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셀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엑셀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셀을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지만 종종 여러 개의 셀이나 범위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용하시면은 엑셀을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첫 번째로 인접한 셀을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분산된 셀을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위치의 전체 행과 열을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재 선택된 셀로 한 번에 이동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화면 밖에 있더라도 원하는 셀이나 범위로 한 번에 선택을 하고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예제 파일을 보시면은 총 두 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텝 1 시트고요. 두 번째는 스텝 2 시트인데요. 일단 스텝 1 시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범위를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거나 또는 첫 번째 셀을 클릭하신 채로 키보드 시프트 키를 누르신 채로 이렇게 방향 키를 이동하시면은 범위가 확장되면서 선택이 되고요. 또는 첫 번째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 쉬프트키를 누른 채로 마지막 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접한 셀이 선택이 됩니다. 또는 나는 키보드 쉬프트키를 누르는 것도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키보드 F8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좌측 하단에 선택 영역 확장이라고 뜨면서 확장 선택 모드로 돌입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을 하시거나 또는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은 처음 시작 셀을 기준으로 마지막 셀까지 이런 식으로 인접한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로 파란색 셀을 선택해 볼까요? 지금 파란색 셀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접한 셀이 아니라 분산된 셀로 분산된 범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된 범위를 선택하시려면요, 일단 첫 번째 범위 마우스로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신 채로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네 번째 범위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여러 개의 떨어진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처럼 키보드 쉬프트 F8키를 누르시면은 이번엔 좌측 하단에 선택 추가 또는 제거라고 뜨면서 추가한 선택 모드로 돌입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범위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고요, 잘못 선택된 셀이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선택에서 해지가 됩니다. 이 기능은 엑셀 2013 이상 버전에서만 이용 가능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초록색 색깔의 범위를 선택해 볼까요? 일단 처음 시작 셀을 클릭하시고요, 키보드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마지막 셀을 클릭하시면은 전체 인접한 셀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중간에 흰색 범위를 선택해서 지워줄게요. 그럼 이렇게 초록색 범위만 선택이 됐고요. 또는 처음 시작 셀을 클릭하시고요, 키보드 F8키 눌러서 확장 모드 돌입하신 다음에 마지막 셀 클릭하시고요, 다시 이번에 Shift F8키 눌러서 추가 선택 모드 돌입하신 다음에 중간에 하얀 범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범위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스텝 2시트로 이동을 해볼게요. 스텝 2시트에 오시면은 이렇게 직원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평균 연봉 등이 적혀있는 직원 관리 표가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제가 각 연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정보를 쉽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 번호를 클릭하시면은 각각 직원의 정보가 하이라이트 되면서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연봉을 보다가 이 2200만원을 받는 직원의 정보를 한 번에 보고 싶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Space 키 눌러보실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행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 곳이나 셀을 클릭하시고요. Shift 스페이스키 누르시면은 전체 행위 선택이 되고요.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Ctrl 스페이스키 누르시면은 전체 열이 선택이 됩니다.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Shift 키는 길게 센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선택하는 게 쉬프트 스페이스키가 되겠고요.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키 동시에 누르시면은 전체 열이 선택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현재 선택된 셀이 있는 데이터의 전체 자료를 한 번에 선택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A키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속된 데이터를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A키 누르시면은 전체 시트가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고요. 또는 Shift 스페이스키 눌러서 전체 행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Ctrl 스페이스키 눌러서 전체 열을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시트가 선택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박재원이랑 직원의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아래에 있는 자료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방한규란 직원은 연봉을 4천만 원 받는구나 라고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스크롤 키를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아무 곳이나 이동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와 뒤로 가기 키를 동시에 눌러볼게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 밖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와 뒤로 가기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위에 있는 이 다섯 명의 직원을 최우수 직원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범위 선택하시고요. 좌측 상단의 셀 이름 상자에서 이 이름을 최우수 직원이라고 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무 곳이나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셀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면은 최우수 직원이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방금 입력한 범위로 이동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화면 밖에 있다가도 이런 식으로 최우수 직원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입력된 범위로 한 번에 이동을 합니다. 또는요, 이렇게 셀 밖에서 컨트롤 G키를 누르시면은 이동 탭이 뜨는데요. 이동 탭에서 똑같이 최우수 직원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는 컨트롤 G키 눌러서 만약에 Z123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Z123 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에서 셀을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